애 사주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허씨의 성을 가졌지만은요, 박씨의 이렇게 조상님들의 이렇게 이 자손한테는 많이 오기 때문에 얘가 그 모습은 여자의 사주 팔자를 지녔지만 여자지만 이 내면 속에 있는 사주는 남성의 사주와 가깝다. 직업적으로는 물론 나랏밥도 좋고 선생 소리를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뒤에 바로 따라서 붙어 들어오는 게 또 상업 영업이 따라 들어와요. 내 일.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많은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직장 생활을 할, 제가 볼 때는, 직장 생활, 뭐, 선생을 하든, 뭘, 임용고시를 쳐서 선생님이 되든, 공무원을 되든, 그 길로서 쭉 끝까지 가는 것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둬서 내 개인적인 일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선생을 하는 직업으로 가다가 학교 선생을 직업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얘가 한 40 중반이나 초반 그쯤 돼서 이제 학교 생활을 내려오고 무슨 학원을 차린다든지 뭐 이렇게 지 사업, 상업 쪽으로 가는 친구. 거기 뒤에 따라 들어오는 금전운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기준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라는 사람과 이렇게 무당이라는 사람과 본인하고는 거의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라는 말은 뭐냐. 본인이 무당인 사주의 팔자를 지녔다는 말은 아니라 우리 무당들이 인간의 세상, 그러니까 무당이 되기 전에 인간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는 고력, 그는 고력을 다 맞고 가는 그는 사주를 지녔다는 말이에요. 박씨 집안으로는 정말 108염주를 차고 이렇게 빌었던 내 할머니도 계시고 너무나도 공을 들였던 할머니가 많은 반면에 그리고 또 그 반면에 귀신들도 많아요. 귀신이라는 거는 조상, 뭐 본인한테는 그 귀신도 조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는 거는 극락왕생이 되어 있지가 않고 구중을 떠돌고 내 죽어서도 내 터 하나 없고 그러니까 몇자리도 없고 밥을 굶고 있고 그는 원망고 한마는 우리 묵은 조상이라고 하죠. 그는 귀신들이 많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윗대에 어떻게 보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방울부채를 흔들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집안의 업장소매를 다 닦고 살았으면 본인이 평탄하게 살아가요.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건 본인이 지금 이상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곡절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업장을 쌓아놓고 이 업장을 자손들한테 물려주니까 본인이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 걱정 아니면 자손 걱정하고 살아가야 되고 또 가장 노릇 남편 노릇 애 아빠 노릇하고 살아가야 되고 남편의 덕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구종사하기 힘든 그는 사주를 지니고 태어났다.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본인은 아마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심적인 생활을 하고는 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50 중반 정도 되면은 본인은 아마 조용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살고 뭐 이렇게 뭐 산이 있다든지 물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용한 곳에 내가 이끌려서 가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걸 준비하시죠? 그냥 영업 쪽이나 조금 이런 쪽에 좀 하려고 좀 준비 중이에요. 내가 본인이 우리 기주님이 가진 금전이 있고 모아놓은 금전이 있으면 내 털을 밟고 살아가는 것도 참 좋아요. 그 말 뜻은 내 가게라는 털을 가지고 그 털을 밟으면서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금전이 있어야지만 그 장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금전이 없으면 본인 입으로 영업이라고 했잖아요. 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한 뭐 직장이라는 소속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일은 한다지만 조금은 풀이하고 좀 자유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본인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는 직장 생활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면 조금 자유로운 쪽으로 직업을 조금 가지시는 게 낫다.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을 안 하고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서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줘도 본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털을 받고 살아야, 상업 털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온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야지만 본인의 사주하고 밖에 기운하고 잘 맞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집안에 우환이 없어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같은 사람 보고 밖을 많이 돌아다니라고 해요. 내가 진짜 뭐 몸도 아프고 일할 수도 없고 뭐 일할 능력이 안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나가요? 그러면 놀더라도 밖에 나가서 놀아라. 집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집에 트인 이렇게 지방염도 있고 또 본인같이 이렇게 가물이 많은 사주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병을 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 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이라지만 우리 무속인들이 말하는 거는 우울증이라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쉽게 직설적으로 그런 거를 귀신병이라고 해요. 빙의하고 우울증, 귀신병은 틀려요. 빙의라는 거는 내가 정말 귀신이 붙어서 몸에 붙어서 정말 내가 그런 걸 빙의라 하는 거고 그는 왕래를 많이 탄다. 그래서 본인이 기분의 변화도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는 게 훨씬 좋다. 본인은 뭐 이렇게 삼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은 22년도 이민년 삼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가 조금은 사나운수예요. 사나운수. 무슨 몸으로 친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사람 문서 금전은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간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어? 간제 같은 걸 끌린다. 이제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그 뒤에 간제가 붙어 들어간다고요. 구슬, 시비, 망신, 간제. 그래서 문서를 조심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것도 빌리지 말고 빌려주는 것도 빌려주지 말고 그리고 뭐 누가 이거 좋다고 해서 같이 뭐 이렇게 투자식으로 같이 동업을 해서 뭐 뭘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좋다. 만약에 그는 계획이 있거나 그는 사람들이 무슨 그는 얘기를 해주고 좋은 게 있으면 올해 실천을 하시지 말고 그 계획은 모든 건 내년으로 미뤄라. 그러면 된다. 근데 그거 올해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제 명의로 해도 안, 뭐 문제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통화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인가 다른 데 정을 갔어요. 네. 근데 제 아들 사주 보고 단명 사주가 있다 해가지고 근데 그 아들 이름 사주를 안 적어도요 본인을 보니까 네. 자손이 본인보다 먼저 가는 자손은 저한테는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슬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돈을 버는구나 무당들이. 네. 저 제 약점은 애가 제일 약점이에요. 제 약점은? 그건 본인 약점이 아니고 모든 엄마들의 약점이에요. 아, 그래서 네 일이 막히니까 너그 조상 좀 풀어주라면 자기 일 막히는 거는 안 풀어요. 그럼? 자식들이 뭐가 안 된다면 엄마들 땡비질 내서 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그게 맞기는 맞는 말인데요. 네. 모르겠어요. 뭐 내가 그 뭐 구단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급하게 당장 안 하면 큰일 난 것처럼 막 추원 올리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신가물이 많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안 하면 제 딸도 신을 받아야 된다고 제 딸한테 간다 해가지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 말까지 들어보니까 그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받아 그러니까 그러고 막 구슬했어요. 그래가지고 잘했습니다. 아 잘. 그러니까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 하나하나 똑같아요. 아, 그래요? 딸내미가 본인 신 안 받는다고 해서 딸내미가 신 받을 일도 없고요. 본인 아들이 단명이 될 일도 없고요. 아니, 실제 신랑이 지금 서류가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닌데 네. 소송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랑이 지금 몸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작년 초에 백혈병으로 진단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전에 그냥 제가 애들 아빠니까 그냥 보험이라도 제가 지켜주고 싶어서 꾸준히 계속 몰래 넣었어요. 네. 신랑은 제가 보험이 어디 보험이 들어있다는 거는 몰라요. 근데 네. 진단을 받고 나서 걱정하지 마. 큰 병원 가서 검사 다 하고 뒤에 걱정하지 말라고 다 청구까지 다 해줬는데 돈을 받게끔 해줬는데 나중에는 돈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본사에 왜 뭐 서류가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 확인해 보니까 이미 돈을 다 받은 상태더라고요. 신랑이. 네.
근데 그 금액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급한 데서 애가 죽는다 이럴까 하니까 신랑이 죽든지 애가 죽든지 빨리 그걸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조바심도 생기고 또 우리 아한테 또 학살을 각가시키기도 하고 백혈병이 그냥 작은 병이 아니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술한 거예요. 아들이 백혈병이 아니고 아저씨가 백혈병이잖아요. 네네. 근데 유전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괜히 저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라면 다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제일 큰 게 제 큰 재산이 자식들인데 그런 일은 없는 거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저 굿 해주신 분들이 매일 이제 해마다 동지도 굿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7월 7석도 굿을 해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동지 어디서 좀 봤어요? 지역이 어디예요? 유튜브에 넣으시는 유명한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네. 말을 하이소. 유명한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도 나는 유튜브 찍지만 나 다른 사람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유명할지 몰라도 저는 모를 거예요. 아마 말을 해도 저는 아니 아실 거예요. TV에 왜 안 적어보세요. 작게 아세요? 자. 이래서 본인은 신을 신기 본인은 신기도 없고 신가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거지. 내가 본인이 신기 있으면 분 있죠. 그 많은 선생님 중에 이 사람한테 찾아가요. 본인은 촉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안 하면 딸이 신도 받아야 되고 아들이 빨리 죽는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내가 서울에 그러니까 제가 없는데도 본당에 서울 위쪽에 내가 본당이 있어서 엄마 같은 사람들 많이 와요. 네. 네? 10명 중에 절반이 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일단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다음부터 뭐 동지딸 뭐 7월 7석 그 미친 뭐 그 여자한테 어? 뭐 개똥 붓는 것도 아니고 적금 드는 것도 아니고 미친 짓 하지 마 있어. 알겠습니까? 어? 알았죠? 그러면 절에 같은데 인등 절 인등도 필요 없고요. 뭐 네. 인등 말라달아요. 그거 인등 그거 뭐 자빠지지 말라고 절에 뭐 인등 답니까? 천원 항상 그냥 산신가에 가고 초 한 자루씩 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어, 그래. 네? 알겠죠? 무속인한테 걱정거리가 아니면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아시겠죠? 응? 감사합니다. 아무튼 힘내시고.